출애굽기 33장 19절을 또 봤어요. 시작.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.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. 자,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, 아니 다 은혜를 주시고 다 긍휼히 여기시지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면서 왜 어떤 사람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눈치챌 수가 있다, 그 말입니다. 자, 인간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합니다.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를 안 주세요? 하나님 왜 나를 왜 긍휼히 여기지 않으세요? 이렇게 의문해 가져요. 자, 하나님이 인간에게 답변합니다. 네가 은혜 받을 사람이냐? 네가 긍휼히 여길 사람이냐? 은혜를 안 준다 하지 말고 은혜 받을 사람으로 되어 있어라.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길 사람으로 되어 있어라. 고마워요.